저기 청와대에 계신 분하고 한바탕 했던 분들이잖아. 그래서 경선에 저도 떨어져 봤는데요. 저는 끝까지 못 가고 옛날에 한번 중간에 접었는데 끝까지 가서 떨어졌잖아요. 미역국을 드셨어요. 미역국 드신 소감을 좀 들어야 되는데, 그죠? 아까 약간 살짝 하긴 했지만 그런 거 말고 종합적인 소감을. 우선 이거는 순서를 2등인 듯 2등 아닌 2등 같은 3등에게 먼저, 예, 제가 반응을 드리겠습니다. 지나고 나니까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아요. 아, 이랬어야 되는데. 아, 왜 그랬던가. 뭐. 가끔씩은 진짜 후회될 때도 있고요. 혹시 뭐가 부족하다고. 후회됩니까? 어? 뭐 혹시 후회해요? 뭐가 후회돼요? 아, 좀 살살할 걸. 이게 내가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. 이게 안 되는 거 아는데도 사실은 그게 절제가 잘 안 돼요. 이 우리 나름은 검투사잖아요. 검투사. 승부를 하는 검투사인데 찔러야 되거든요. 찔리면 아프거든 사실은. 기분 나빠요. 근데 안 찌르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. 그리고 그쪽을 응원하는 사람들한테 에, 저 가짜야 이러면 다 떨어져 버려요.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한때는 이만큼 내가 혹시 모른다 이런 생각 한때도 있었어요. 아니 이게 시민들은 다 아는데 후보들만 몰라. 본인만 몰라. 본인만. 아, 그리고 또 있어요. 주변 참모와 지지자들은 또 있어요.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제가 자주 했던 얘기가 전쟁이 아니라 경쟁이다. 우리는 하나의 팀이다. 이긴 쪽을 우리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또는 진 쪽의 지원을 받기로 각서 쓰고 하는 게임이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이 이제 격렬해지고 또 맞으면 성질나잖아요. 사람인데 원래 맞아도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. 권투할 때는 이게 주먹이 확 날라오면 눈을 딱 뜨고 감정을 유지해야 되는데 맞으면 성질나. 그러면 또 막 우리도 그리고 이게 이제 잘 절제가 돼야 되는데 그걸 못했던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. 아쉬움 정도가 아니겠죠. 근데 그때 왜 우리 유시민 작가께서 복이 안 됐던가 봐요. 전화를 했더라고 한번. 제가 강원도에 어디 가 있는데 강원도 가서 무슨 행사에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. 그만 페이스 조절을 하시오. 아, 그렇게 말 안 했어요. 뭐라 그랬었어요? 하여튼 그러셨어요. 길게 보고 하세요 그랬지. 그래서 아 뭐 그 말씀도 도움이 많이 됐고요.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? 내가 더 잘할 거다. 실력이나 뭐 세대건 부족해도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 물론 한 열하루 되고 이게 이제 5년을 유지해야 되는데 계속 쭉 그죠? 국민들 보지 야 진짜 잘한다 막 87%가 그냥 계속 임기 끝날 때까지 유지되면 좋겠는데 저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때는 시장님 네. 이렇게 주권자 앞에서 꿇을 때는 네. 팍 꿇어야 돼? 팍 꿇어야 돼. 이렇게 반성문을 쓸 때는 화끈하게 써야 돼. 뭐 어리버리하게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내가 다시 경선을 지금 시작한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그때와 다르게 하겠다 한번 얘기해봐. 아, 제가 진짜 그걸 지금 계속 다짐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 얘기만 해야 되겠다. 내가 그 진짜 그걸 다짐하고 있어요.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를.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사실 저희도 참모진하고 많이 싸우거든요. 그래서 참모를 갈아치워요. 지금 한번 심하게 싸운 적도 있어요. 근데 어제 거기는 막 그래서 제가 아니 상대가 상처를 입는다고 해서 우리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내 생각은 그건데 아,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그것 때문에 약간 이렇게 자꾸 후배 파고 이런 것 때문에 신경질 낸 사람이 많았는데 용서하십시오. 그렇지 이렇게 예
이렇게 예. 뭐 첫 경험이라서 첫 그렇지 네. 처음이라서 그래 처음이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네. 예. 그래서 경험치고는 좀 가혹한 경험을 한 거죠. 하여튼 저는 위로 안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지금은 보니까 제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거의 다 하고 계셔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 됐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. 거기까지 네, 한편으로 이것도 있어요. 제가 경선 때 그렇게 막 안 했으면은 그렇게 안 됐을지도 모른다. 라는 자위성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반성문이 이 정도는 돼야겠죠, 그죠? 예.